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또 이렇게 호피를 한점 했답니다. 호피가 어찌게 귀한디, 좋은 호피가 안 나오네요. 그래서 이거 조금 쓸만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 이 호피가 깨끗이 닦아놓으면 괜찮게 보이죠? 화산 약초가 또 멋있는 호피를 이렇게 또 한 점을 또 해왔네요. 무늬가 이쁘게 잘 나왔죠?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화산 약초가 또 이렇게 한점 해왔네요. 호피 탐스러운 양만이 한 점도 못하고 가시네요. 호피 찾기가 진짜 힘든답니다. 이 호피는 황호피인데요. 황호피도 이 호피는 황호피답니다. 이것은 적어도 무늬가 참 이쁘게 잘 나왔죠. 진짜 이쁘네요. 또 화산 약초가 이렇게 한점 해왔답니다. 아, 또 구멍이 막 빵꿈빵꿈하네. 멋있게 됐네요, 구멍이. 무늬가 이쁘다. 이 호피는 좀 특이하게 생겼구만. 이 호피도 우리 화산 약초가 한
한점 해왔는데 무늬가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이 돌은 돌 자체가 좀 특이하게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예쁘게 잘 나왔죠? 예. 이렇게 크다 해갖고 이걸 이렇게. 아, 물죠. 이렇게 한번 돌리세요. 예. 아, 또 기가 막히죠. 예. 얼른 가셔야 돼요. 어디? 집에. 집에? 집에 또 얼른 가라고? 예. 여기서 올려야지. 응. 좋네. 하나도 볼도 없어. 진짜 잘 나왔구만. 병으로 한번 해볼까? 하나. 두 개 좀 어때요? 두 개, 두 개, 두 개. 미니가 진짜 잘 나왔구만.